신발 같은 거 딱 메워놨다가 멋있게 쫙 내리면 감동 빵! 여기서 퀴즈! 자, 여기서 퀴즈입니다. 자,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. 아주 기본이에요. 자, 진실한 사랑, 겸손한 마음, 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의 꽃말을 가진 꽃은 무엇일까요? 이건 우리도 모르겠는데요? 어려운데요? 왜 그럴까? 겸손한 마음. 자, 진실한 사랑, 겸손한 마음, 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. 장미. 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. 장미. 객관식이에요. 객관식이에요. 마음이 급하시네요. 딱한 마디 가르쳤더니 바람이 이제는 뭐 찌르면 바로 나오더라고. 손이 커서 그래. 뭐 오늘 뭐 큰 약속 있어요? 오늘 하나도 못 맞춰가지고. 아니 아니 할 수 있어요. 1번 동백, 2번 튤립, 3번 백합. 2번. 튤립이요? 잘했다. 틀렸습니다. 오늘 계속 틀리네요. 자, 2번 아니고요. 1번 동백, 3번 백합. 정답은요? 3번. 백합 잘했다. 백합. 정답은요? 3번. 틀렸습니다. 아니 어떻게 확률이 5대 5인데도 이것도 틀려. 아이고. 틀렸네. 뭐 쉽지 않은데. 이거 어려웠어. 어려웠어. 별로 알아가는 것 같은데. 정답은 동백입니다. 그대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. 동백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꽃 이름 중에서 실존하지 않는 꽃 이름은? 이건 맞춰야 돼. 나머지는 다 실존하는 거예요. 이건 맞춰야 돼. 우리도 해봐요. 어려운데요? 1번 조팝나무꽃. 많이 들어봤죠? 네. 2번 큰꽃 의아리시방. 웬, 의외로 있는 거 아니야? 진짜로. 3번 산꽝의 다리. 4번 어수룩꽃. 5번 종기비추. 정답은요? 이거 어떻게 맞춰요? 아, 여러분도 맞춰보세요, 진짜로. 나 좀비비추. 이거 좀비비추 들어본 것 같은데? 꽝의 다리. 난 의아리. 산꽝의 다리? 뭘까요? 3번. 3번? 산꽝의 다리? 있을 것 같아. 있을 것 같아. 산꽝의 다리? 틀렸습니다. 5번. 좀비비추? 좀비비추. 틀렸습니다. 조팝나무는 솔직히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고. 네. 둘 중에 하나면 돼. 큰 꽃. 큰 꽃 의아리 시방? 네. 아, 틀렸어요. 아이고! 아이고. 이게 다 틀렸어요.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. 이게 답만 저 답을 아시는 거 아니에요, 오히려? 언제 맞추실 거예요? 오답만 골라주세요. 어수룩꽃. 어수룩꽃. 그게 제일 이름 같아요. 아, 아니에요. 그게 실존하지 않는 꽃입니다. 와.